안녕하세요. 로봇랩입니다. 오늘은 ESP8266이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두이노는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게 없죠. 랜선을 통한 이더넷도 연결이 불가능하고 와이파이로 연결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더넷 쉴드나 와이파이 쉴드 같은 것들을 아두이노에 연결을 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사용하곤 해왔어요. 근데 2014년도인가 ESP8266이라는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까지 내장이 되어 있는 와이파이 모듈이 등장을 하면서 많은 메이커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나 아두이노의 개발 환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게끔 나온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 같이 이제 아두이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거의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가격이 싸요. 와이파이에 연결이 가능하면서도 성능도 훨씬 좋은 ESP8266이라는 모듈의 가격이 아두이노의 가격보다 저렴해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ESP8266이란 모듈을 이용해서 이런 개발 보드들을 제조하는 제조사들이 예를 들자면 스파크폰에서는 ESP8266 띵이라는 제품이 나오고 에이다프롯이라는 회사에서는 후자라는 보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노드 MCU라는 보드도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요 위모스라는 보드가 있어요. 근데 이 위모스라는 보드는 지금 롤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지금 소프트웨어를 새로 설치하시면은 롤린이란 이름으로 설치가 될것 같아요. 자, 정말 싼 가격에 비교적 빠른 속도로 구동이 가능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등장을 하면서 제조사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ESP32라는 더 발전된 모듈도 개발이 되었고, 개발 보드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서 ESP32라는 보드를 가지고도 와이파이가 가능한 모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격이 이 ESP8266보다 조금 비싸고, 우리가 쓰기에는 ESP8266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ESP8266을 이용해서 어떻게 인터넷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 사물 인터넷이 돼서 무엇이 가능해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